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덕 OT 시간. 그러니까 수업 처음에 제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프레즈 파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거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기본 틀에서 이제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명의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미지 파일을 구해가지고 그 프레즈 클래식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현재 프레즈를 가입하면은 프레즈 넥스트 버전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넥스트는 잘 모르고 예전에 가입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쓸수 있는 클래식 버전을 거의 3년 동안 이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냥 프레즈로 만들 것 같아요. 저는 PPT를 잘못 만들어서요. 그래서 프레즈를 이제 보시면요. 프레즈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이제 추가로 교육기관 인증을 하면은 다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운은 파일이 너무 커져서 그냥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교는 인터넷이 잘 되거든요. 아무튼 이거를 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덕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이다라고 해서 이걸 한 20분 정도 설명을 합니다. 아마 2, 30분 정도일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1학년도 들어가는데요. 저는 자유학년제여서 이거는 평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 준비물 확인을 할 거고 2학년들이랑 똑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 같은 경우에 주제 선택이 없어서 그냥 교과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내를 할 거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과 같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작년이 수행평가 60에 2회고사가 40이 들어가서 1회고사가 없는 거였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3월 달에 다른 도덕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수행 100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3월 말에 결정이 될 테니까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근데 수행평가 60이든 100이든 수행평가를 어쨌든 최소 3개 이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많게는 5개까지도 볼수 있는데 수행평가를 보통 개인 수행평가가 있고 모둠 수행평가가 있다라는 거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도덕 같은 경우에는 통일 주간이 따로 있어서 통일과 관련지어서 또 수행평가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도덕부장을 정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바로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지원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설명을 다 듣고 마지막에 한번더 물어볼게 라고서 되게 기회를 주는 척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뭐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다수일 경우에는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정한다. 그 다음 장점은 이제 내가 매우 매우 예뻐해 준다라는 것과 종종 맛있는 간식을 준다라고 해놓고 간식을 사실 잘 주지는 못하는데요. 어쨌든 간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은 수업 전에 프레즈를 미리 틀어놓고 과제나 학습지를 걷고 전달 사항이 있을 경우 대신 전달하고 뭐 선생님이 오늘 10분 수업을 늦게 들어간다 이런 경우요. 그다음에 이외에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와주기. 뭐 색연필 들는데 무겁다. 그럼 도덕부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작이랑 끝에 인사를 시키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잘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3월 달엔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만 아마 시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물 준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할 것. 준비물을 가져오는 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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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인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도덕을 애들이 이거를 굳이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도덕에 대해서 기본이다라는 거를 저는 그쪽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학생들도,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람과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도덕이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morality, morals, ethics라고 얘기를 한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필요성.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는 친구가 도덕적이면 좋겠니? 비도덕적이면 좋겠니? 혹은, 너는 비도덕적인 사람과 친구를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사실 무단횡단을 다 하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차들이 안 다닐 때 그냥
빨간 불인데 건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다안 지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도덕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빨간 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라는 이 규칙 또한 흔들리게 돼서 결국엔 누군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게 나일 수가 있다.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요. 한자도 설명을 해줍니다. 요즘 애들 한자를 잘 몰라서요. 길도 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시간에 지켜야 할 규칙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먼저 수업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수업 전에는 학습지랑 교과서랑 필기구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가 나가게 되면은 파일철을 따로 준비를 하는데, 파일철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제 뭐 3단 파일, 5단 파일 이런 거, L자 파일, 뭐 쫄대 파일 다 상관이 없는데, 단 학습지를 거들 때 도덕 프린트만 있어야 한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해서 다음 시간에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학년은 이제 뭐, 교과서랑 필기구랑 뭐 프린트가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두 가지나 세 가지라고 하고, 그다음 2학년은 이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바로 체크가 된다라는 점. 이 체크가 뭐 좋게 말하면 체크지만 결국 감점이란 소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 쳤을 때에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그래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종칠때막 달려와가지고 종 치고 나서 한 10초, 1분 있다가 자리 앉거나 아니면은 종 쳤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선생님이 오는 걸 보고서 그제서야 선생님이 그 교실 문을 들어올 때 앉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 쳤을 때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너네가 쉬는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네가 다 앉아있지 않으면은 선생님은 너네를 안 치기 위해서 시간을 다시 투자를 할 거고 이 규칙을 다시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거다. 그러면 나는 너네를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플러스해서 가르칠 거다. 예를 들어서 1시간에 45분 수업인데 너네를 안 치느라고 내가 3분을 늦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48분의 수업을 총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교시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9시 55분에 끝나는데 제가 9시 12분 에 들어왔어요. 근데 애들이 3분 동안 자리에 안 앉아서 결국에 5분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10시까지 수업을 하겠다고 공지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요.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라고 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야, 수업 중간에 손 들고 화장실 가겠다 그러면은 내가 설명할 때 흐름이 끊겨서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나이가 이제 15살이기 때문에 너네 방광에 너네가 책임을 질수 있어야 한다. 너네가 쉬는 시간에 귀찮아서 화장실을 안 갔거나 혹은 아니면 안 가도 될것 같았는데 갑자기 마려울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 너네 방광에 대한 선택에 책임을 질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진짜 응급할 때는 보내주겠지만 만약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은 정말 위급한 학생들도 못 보내준다는 사실을 또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말하면 이런 거지, 나쁘게 보면은, 야, 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화장실도 안 갔다 왔냐? 약간 이거를 그냥 좋게 좋게 돌려서 말해요. 그 다음에 아플 경우에는 수업 전에 말해두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왔는데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반장이나 뭐 주변 애들이, 야, 아파요. 얘 오늘 감기래요. 그러면은 제가 한두 번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이거를 그냥 엎드렸고 저 아픈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보건실을 보내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은 너도 나도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플 경우에는 친구를 통해서든 도덕부장한테 말을 해두든 아니면은 좀 괜찮으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든 엎드리고 싶을 경우에는 미리 얘기를 해라. 보건실을 가고 싶어도 미리 얘기를 해라 라고 강조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업 중에인데요. 수업 중에는 조금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기억할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을 3번 이상 당하면 체크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화이트 카드, 벌점을 주거나 아니면은 감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들거나 수업에 방해를 주는 행위, 혹은 자는 경우나 낙서를 하는 경우 등등 이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정말 급한 경우에만 손을 들고 다녀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손을 들고 중간에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저랑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 마주치면 화장실 쪽을 손으로 가리키면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은 그냥 알아서 갔다 오면 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자주 갈 경우에는 제가 제재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핸드폰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감점하고 압수를 한다 라고 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하는 애가 없지만 어쨌든 압수를 하겠다라고 조금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누적 없이 바로 체크다. 그러니까 바로 감점이라는 거야.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이제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거나 혹은 교실 밖을 나가버리거나 이럴 때 이제 사실 여기 화이트 카드인데 어쨌든 징계까지 가능한 경우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내용 이외의 질문.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 배고파요. 오늘 급식 뭐 나와요?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은 수업이 끝난 뒤에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잠시요. 다시 되돌아갔네요. 수업 중에 해서 이렇게 했고, 수업 후에는 뭘 하느냐? 수업 후에는 이제 파일철에 학습지를 보관을 해놔라.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은 프린트를 반으로 접어서 교과서에 넣어버려요. 아니면은 접지도 않고 그냥 책상 서랍에 넣었는데 이럴 경우에 프린트가 찢어져 있으면은 나중에 거를 낸 걸로 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밑줄 그으라고 한 부분에 그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답변을 하라고 한 부분에 채워 넣는지. 학습지는 빈칸을 채웠는지 이거를 꼭꼭꼭 확인하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습지 복사본, 저희는 빈칸 채우기였는데, 빈칸을 채워진 거를 복사를 한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잃어버렸다면 그냥 주니까, 혼내지도 않으니까 그냥 와서 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를 강조를 해요. 도덕 선생님인데 내가 다 외우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네를 얼굴을 익숙하니까 알 텐데,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쌩 하고 가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매우 매우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네를 보고서 인사를 먼저 하면은 그걸 받아달라 혹은 아니면은 내가 못볼 경우에 인사를 해달라. 만약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인사를 했는데 내가 씹고 지나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분명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보상을 해줄 테니까 먼저 인사를 해주면은 고맙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뭐 저는 이름 외우기 시켜도 되고 뭐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영상을 조금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부장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상을 보여줘요. 뭐 이제 도덕의 필요성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게 지금 패스로 안 해놨는데 여기 안 해놨을 거야, 아마. 맞아요, 안 해놨어요. 여기 가보면은, 여기 도덕 과목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도덕은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도덕을 배워봤자 뭐해요? 안 배워도 살수 있어요? 이런 거를 철학이랑 연관을 시켜요. 윤리 쪽으로 관련을 해서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도덕을 제대로 배워야만 기를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아마 프랑스에서 철학 시험을 하는 거에 대한 EBS 영상일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지식 채널 영상을 여기다가 링크를 해둬서 틀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고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는 게 여기는 없지만 저거예요. 그 자세. 허리 펴는 거에 대해서 척추 측만증에 걸리면 왜안 되는지, 그 다음에 자세를 왜 바르게 해야 하는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이 기분 나쁘니까 너네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해. 이게 아니라 너네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책상 앞에 바르게 앉아있는 연습을 해라. 지금 안 고치면 너네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평생 동안 못 고친다. 지금이라도 바르게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지만 키가 크고 척추가 건강하고 그런다. 요통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다음 시간부터는 진도를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OT를 끝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했는데 벌써 13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길게 늘리면 돼요. 시계를 보면서 한 5분 정도 여유를 남기고서 5분 동안은 질문 있나요? 하고 질문 당연히 없겠죠. 그럼 질문 없으면은 선생님이 오늘 OT 시간이니까 빨리 끝내줄게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추가로 잔소리를 다시금 요약해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OT를 진행을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정말 촥 가라앉아요. 촥 가라앉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숨 막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이거를 한달 내내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왔는데 학생들이 다안 앉아 있다. 3분의 1 이상이 서 있다. 학습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을 5분 먼저 와요. 그러니까 9시 10분에 1교시 시작인데 1교시에 도덕이다. 근데 이 학생들이 그전 시간에 늦어서 내가 5분 먼저 온다 그랬다. 그럼 9시 5분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업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9시 5분인데 또 제대로 안 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9시에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점점 뺐고 뺐는데 점점 안 된다. 그럼 수업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 쉬는 시간까지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도 안 된다. 그러면은 6교시인 날은 7교시 보충 수업을, 7교시인 날은 8교시 보충 수업을 부모님 허락 하에 시작할 거라고 언급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한두 번만 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좀 귀찮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제 도덕 OT 시간 저는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한번 이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거 수정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